체력적인 것들을 좀 깨야 된다. 이 면에 기름기가 이렇게 보면은 와, 달라붙어 있어요. 뭔가 한 끗 다른 매운 향이에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출발했습니다. 출발! 첫 등장입니다! 예. 우리 쭈리 형 또 모셨어요. 예,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만화의 그 예. 이야기들, 예. 만화 속에 있는 그 레시피들을 저희가 쭉쭉 뽑아가지고 예. 오늘 만화는 라면 요리왕이라는 만화예요. 오, 오늘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싸움이다. 아, 다이조라고는 아빠가 나와요. 어, 아빠인데 네, 네. 동따꾸초라고 하는 네. 파카타 전통 라면 전문점을 운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사를 받아요. 아빠는 파카타에서 오픈하고 오. 자식은 이제 동경에다 오픈합니다. 근데 동경은 전통적으로 어떤 돈꼬치 라면보다는 쇼유 베이스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돈꼬치 기본 베이스에 오렌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시즈닝을 만들어가지고 배합을 하는데 사실 고객들한테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와. 네. 아빠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와. 바깥에 라면에다 뭔 짓을 한 거냐. 했네요. 야 너는 라면의 전통도 모르고 우리가 지켰던 전통을 뭐 맘아트는 나쁜 놈이라고 온갖 욕을 먹거든요. 아. 그때 이제 후지모토라고 하는 라면 프로듀서가 와서 부자간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중재할 수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녹인 것들을 좀 깨야 된다. 결국 아빠하고 아들하고 전투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후지모토가 싸움을 부추겼네요. 네, 집안. 아, 라면 요리왕의 주인공이에요. 네. 후지모토라고 나오는데 저녁에도 자기가 직접 투잡으로 해서 저녁에 라면 야타이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요타가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제 결론은 아들이 이기죠. 결국 라면이라는 거는 아빠가 보는 건 완성체. 네?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네? 아들이 보는 라면의 관점은 성장체. 어떻게 보면 라면은 계속 진화를 해야 되고 계속 시대 정신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들을 넣어서 뭔가 확장하는 라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네. 이 친구가 네. 라면에 대해서 뭔가 한 끗 다른 매운 향미요. 구시대와 신시대의 어떤 그런 대결 속에서 예, 예. 이 후지모토도 어떤 점을 느꼈냐면 라면은 진화해야 된다. 라면 진화해야 된다. 라면은 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향미요라는 것들을 예. 후지모토가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뽑아냈습니다. 찐멸치, 참기름, 고춧가루 세 가지를 해서 향미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 향미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라면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해주고 전체적인 라면의 테마를 만들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한 끗 다른 라면의 최종의 활용 명장은 아부라, 향미요다. 한 끗 다른 기름. 예. 한 끗 다른 기름. 예. 네. 한 끗 다른 첫팀장 집지 그만해. 한 끗 다른 한방울 향미요를 가지고 만든 돈꼬치 라면 재료 소개하고 출발! 출발!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이 라면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는지 너무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멸치의 감칠맛. 예.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약간 매콤함이 들어가 있는 예. 어떤 그런 향미인 것 같아요. 예. 뭐 말이 필요 없겠죠? 예. 백물이 불여 일식이라고. 네. 색깔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네. 향 자체에서 일단 합격. 이 면에 기름기가 이렇게 보면은 와 달라붙어 있어요. 뭔가 돈까스 라면이 향유를 만나서 날개를 닿는 듯한 끝까지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력이 생기는 그런 맛입니다. 예. 네. 면발하고 이 국물하고 절대 따라오지 않고 이 기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딱 어떻게 보면 딱 일체화돼서 네, 저희도 일체화하는데 자꾸 이렇게 멀리 가시네요. 어우 지금 너무 좋은 게 저희 참깨라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즈닝이 들어가면서 라면은 어차피 진화형 메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향미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케팅 시장.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 이런 거 사실 이거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예.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준이 형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만들어 주세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 목적이 뭡니까? 네. 업소에서 불편한 거 다 해소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예. 앞으로도 제가 만화도 다 뒤져볼 겁니다. 예. 다 뒤져보고 만화 속에 나와 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후주모토가 추구하는 그 라면의 어떤 그 특별함들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제가 한번 다 뒤져보고 저희 우리 쭈니 형도 오늘 만났는데 쭈니 형하고도 계속 뒤져보고 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영감을 계속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